안녕하세요. 2020년 8월 3일 밤 10시 반이 넘었습니다. 오늘 일단 세 종목을 좀 위치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. 제넨바이오, 제노레이, 바디템메드 이렇게 세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. 일단은 제넨바이오가 지난번에 시간외 상한가였었는데 오늘은 장중에 얼마였죠? 장중에 2,595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뭐 내려왔네요. 이렇게 내려왔는데 일단 연봉을 보면 얘는 이제 2,160원을 뚫었기 때문에 2,160원은 어떤 가격이에요? 5년간의 최고가랑 최저가의 중간 값이 2,160원인데, 일단 그 위에서 놀고 있음이 참 감사하다라고 느껴지고, 두 번째는 이렇게 추세를 좀 그어보면, 일단 기본으로는 한 3,800원까지는 그래도 일단 한번 터치를 하지 않을까. 그 다음에 두 번째 월봉은, 드디어 심리도가 이렇게 다 올라왔습니다. 이제 차트는 완벽하게 만들었다. 여기 쌍바닥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어디만 돌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? 2,630원. 오늘 고가가 2,595원이었으니까 2,630원 이제 내일 정도면 뭐 이변이 없는 한이 심리도를 보면 돌파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돌파를 하게 되면 어디까지인가도 버텨보는 거예요. 여기 120개월선 한 4,200원까지는 버텨보자. 그리고 월봉 추세로 봐도 거의 거기에요. 4,000원에서 4,300원 사이. 혹시 다시 내려온다 하더라도 일단 한 4,200원쯤에 매도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얘가 뭐 몇십만 원을 간다 해도. 그리고 주봉도 이제 여기만 올라오면 돼요. 여기만 올라오고, 여기. 아직 월봉에서는 파라볼릭이 나타나지. 여기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가 여기도 떠야 되는데 그건 아직 안 떴지만 일단 주봉에서 떴어요. 떴기 때문에 내일 쫙 위로 쫙 뽑아주면 어디까지 뽑을 수 있을까요? 일단 한 여기까지 한 4,200원까지 이제 보고 가는 거죠, 그죠? 단기적으로는 한 3,400원까지. 예, 네, 한번 바라보며 가는 거고, 마지막으로 일봉을 좀 보면, 오늘 장에 여기에 뜰줄 알았는데 아직 안 떴어요. 근데 여기만 뜨면 완벽한 차트가 돼요. 좀, 제가 웬만해서 좀 흥분을 잘안 하는데, 그래도 좀 올라가기를 좀 기대가 됩니다. 근데 뭐 떨어지면 거기서 또 대응을 해주면 되겠죠. 그리고 이런 수급은 큰 의미는 없다. 이렇게 생각이 들고. 그리고 마지막 월봉 한 번만 더 보면 이러한 차트를 만드는 건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다. 그래서 한번 어디가 깨지기 전까지는 버텨보자. 5일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한번 버텨보자. 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계좌에 두 개 갖고 있는데요. 장중에 이거 제넨바이오가 플러스가 났었어요. 이것도 그렇고,
이것도 그렇고 낯섰는데 뭐 팔지는 못했습니다. 그다음에 제노레이를 보면 제노레이는 어디를 잘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. 일단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월봉 최대 거래 고가 12,000원만 뚫으면 얘는 훨훨 날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단기적으로는 한 14,000원 그 다음에 만한 3,500원 네 13,500원을 뚫고 나면 한만 2만 원 정도까지 바라보면서 가면 될것 같고 시장만 급락을 하지 않는다면 5일선 잡고 얘도 쭉 끌고 가려고 합니다. 쭉 끌고 가면 지금 여기 상장대의 고가가 15,600원인데 15,600원을 넘어서는 파동을 기대해 보면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미리 한번 그어보는 거죠. 뭐 이렇게 그어보고 여기를 뚫게 되면 여기까지 2만 원까지는 아니고 18,000원? 거기까지만 해서 매도해도 훌륭한 투자가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다음에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그어보면 한 번은 이렇게 추세를 돌파하고 내려왔으니까 내일장에 한 400원에만 혹시 시작을 한다면 내일이 D-Day가 아닐까. 그 D-Day라 함은 그래도 한번 어디까지 도전을 해보는 한 12,000원까지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. 왜냐하면 이 상장 때의 종가가 11,300원이거든요. 11,300원이니까 요 11,300원 위에서 이제 돌파하게 되면 12,600원이구나. 12,600원. 요 12,600원까지는 일단 여기가 엄청난 저항선이 될 거예요. 12,600원이. 그런데 그 12,600원을 강력하게 뚫은 후, 조정 후, 날아가지 않을까.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. 그죠? 갈지 안 갈지는 저도 모릅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디템 매드를 참 오늘 장 중에 22,750원까지 올라갔었는데, 이게 제2의 휴마시스다 이렇게 저는 제 나름대로 명명을 했는데 여기 최대 거래의 종가가 22,000원이에요. 그래서 얘는 22,000원이 넘으면 22,000원 구간은 매수를 하는 구간이지 매도를 하는 구간이 아니다. 혹시 나중에 뭐 손절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파동을 꼭 먹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.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. 장대 월봉 후두 달의 조정 폭발. 폭발. 그렇다면 바디텍 매도도 얘는 조정을 더 했거든요. 얘는 조정을 더 했어요. 폭발. 둘, 셋, 사, 넷, 네 달간의 조정, 그 다음에 요번 달이니까, 요번 달에 이렇게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. 그래서, 그걸로 돌아섰어요. 수익권으로. 이렇게 뭐, 소소한 수익이긴 하지만, 장중에는 그래도 한 6, 7만원까지 올라갔었는데, 한번 이렇게, 일단 버텨봤습니다. 그래서, 뭐, 크게는 아니지만, 제가 마이너스도 많이 줄어들고, 한 600,
50만 원 정도까지 갔던 평가 손실이 거의 400, 한 4, 50만 원까지 일단 줄어들었습니다.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, 뭐, 이후에 또 다른 제가 이런 또 종목이 있으면 한번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